한국공술TV의 세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도자기는 청아백자 목단 항아리입니다. 일단 먼저 청아백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. 청아백자는 순백색 도자기 위에 파란색 코발트 알료를 사용하여 그려놓은 것을 청아백자라고 합니다. 목단은 목련꽃을 의미하는데 목련꽃은 부귀와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림, 도자기, 회화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.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도자기 중 조선시대에 제작되어진 도자기는 어느 것일까요?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선시대 청아백자 목단항아리입니다. 이 도자기의 특징은 조선시대에 관여해서 담당하고 분원리에서 제작한 청아백자 목단항아리입니다. 분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일단 시대에 따라서 유약의 차이, 알료의 차이 등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관여에서 담당하고 분원리에서 제작된 도자기는 흙 종류 중에 하나인 고령토를 사용하였습니다.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. 대거 이 도자기가 중국에서 유입됨에 따라서 점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요.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도자기이기도 합니다. 두 도자기의 차이점을 보시면 그냥 봐도 보이시겠지만 색깔의 차이, 그리고 구현부 모양의 차이, 그리고 도안의 차이가 있습니다.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구현부라 하고 이 부분을 몸통 바닥에서 조금 뛰어서 올라온 부분을 굽이라고 합니다. 도자기를 이제 감상해 보실까요?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청아백자 목단 항아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